김포 서울 편입은 선거용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안녕하세요. 빨간아재입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면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던 김포 서울 편입이 두 달 반 만에 선거용 사기극으로 끝났습니다. 다들 예견했던 일이죠.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경고했지만 국힘만 믿고 들썩였던 지역 주민들은 사기극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서울 편입을 하려면 첫 번째 관문이 주민투표인데 이게 무산된 겁니다. 주민투표는 선거 전 60일 동안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총선 두 달 전인 2월 9일까지는 주민투표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행안부가 이때까지 주민투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힌 겁니다. 첫 관문조차 통과하지 못한 셈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미 김포 서울 편입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밝힌 바 있고 국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마저도 선거용 졸속 추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이미 지난해 11월 6일 이 같은 상황을 예견한 듯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지금 서울 확장, 김포 서울시 편입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어떠면 뭐 이런 걸 생각할까요? 법안은 내놓고 그와 같은 절차와 그러니까 비전, 정책, 의견 수렴, 각각 해당되는 그 의회 이런 건 다 생략한 채 법은 내놨는데 야당이 반대해서 이 법 통과 못 시켰다 이렇게 혹시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만약에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면 선거 끝난다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십시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을까요? 지난해 10월 김기현 대표는 느닷없이 서울 편입을 꺼내들었고 11월에는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라는 거창한 이름의 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김기현 대표는 물러났고 뉴시티 특위도 출범 한 달여 만인 지난달 해체됐습니다. 결국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에 졸속적으로 꺼내든 카드는 여론 지형이나 현실 가능성 측면에서도 대국민 사기극임이 입증됐고 보수 언론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아니면 말고식 정책이라며 전임 당대표가 주도한 것이라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정책이었던 만큼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당분간 추진이 어렵다면 왜 어려운지, 향후 계획은 있는 건지, 아예 없던 일로 할 건지 정확히 설명하기 바란다. 그게 김포, 하남, 구리, 고양 등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갑작스레 불거진 메가시티 이슈를 관심 있게 지켜본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다. 이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보복운전 논란으로 당에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민주당 부대변인이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사건 당일 차량을 운전했던 대리기사가 나타난 겁니다. 당을 통해 어렵게 연결된 대리기사는 자신이 운전했다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 확인서까지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경 전 부대변인은 오늘 겸손공장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린 뒤에 자신의 SNS에도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대리운전을 본인이 했다는 분이 나와주셨다. 이분은 이틀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2시간 동안 진술을 하고 사실 확인서까지 작성을 했다. 그런데 그분이 1월 6일부터 12일까지 당과 의원실에 모두 20여 차례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연결이 안 되다가 최종적으로 당을 통해 나와 연결이 됐다. 그분은 현직 대리기 사업을 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혹시라도 오해를 살까봐 처음 통화할 때 그분에게 객관적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한 뒤 전화를 끊었는데 오히려 그분이 답답해하며 다시 전화를 해와 자신이 맞다며 이틀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고 항소심을 앞둔 상황에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경선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요. 재미있는 대목은 보수단체가 이 전 대변인을 공격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 신고를 한 게 오히려 대리기사를 찾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이 지난달 대리기사를 찾기 위해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자유대한호국단이라는 단체가 불법 현수막이라며 지자체에 신고를 했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TV조선은 증거도 없이 대리기사를 모욕해 대리기사협회가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도 자신의 SNS에 특히 대리기사님께서 제게 연락을 줄 수 있도록 홍보인 듯 홍보 아닌 보도를 해주신 언론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인 듯 감사 아닌 인사를 전했습니다. 끝으로 어제 밝고 당당한 표정으로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격정해 주셨고
또 애써 주신 덕분에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 뵙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는데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에 또 집에서 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생각이 결국은 되돌아가게 됐습니다. 살자고 하는 일이고 또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 정치가 오히려 죽음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를 제거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겠다는 생각 때문에 정치가 전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도 전쟁터 비슷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것 같고 혼자 버려져 있는 것 같고 각자의 삶을 각자가 다 스스로 알아서 챙겨야 되는 각자 도생의 세상, 그런 외로움,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힘겹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한반도 정세도 비슷합니다. 지금 북한이 남한을 주적이라고 표시하고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하고 이제는 한번 싸워보겠다,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동북아의 화약고가 되는 거 아니냐, 이 한반도의 전쟁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먼 얘기, 동화 속 얘기, 역사 속 얘기 같지만 전쟁이 당장 내일 시작돼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 한반도 평화가 내몰리고 있습니다. 적대하고 대결하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회 풍토,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국민들의 삶을 또 대한민국 미래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지를 우리 정부 여당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비 갚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말 한마디로 전쟁의 참화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년, 약 2년간의 이 정부 여당 윤석열 정권을 보면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과연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도 걱정이고 지금 2년간 만들어낸 결과물도 만족스러운 수준을 수준에 못 이룬 건 당연하고 오히려 현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 더 어려워졌고 안보도 더 나빠졌고 민생도 더 나빠졌고 좋아진 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될 법이 특정인에게는 특혜가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잣대가 누군가에게는 휘어집니다.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비정상의 나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서 목숨 바쳐 만들어왔던 민주주의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국민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나라,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이, 공직자들이 마치 그 권력이 자신 개인의 것인 양 국민들에게 함부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권력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입니다.
선거는 과연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느냐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잘하면 기회를 더 주고 잘못하면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이 가지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이, 정부 여당이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는가, 정당하게 행사했는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상을 좀 더 낫게 바꾸었는가, 후퇴시켰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난 2년간 과연 정부 여당이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우리 국민들께서 제대로 살펴보고 그에 대해서 판단하고 잘했으면 상을, 못했으면 책임을 묻는 그런 엄중한 계기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 정권이 과연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했는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 정권의 2년간의 행태나 성과가 결코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그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통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책임지고 제대로 이끌어가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